생긴 행복시다 이 오빠가 됐다 뽑혔습니다. 자, 먼저 네, 황진이 불러주신 최은영 내 단발인 내보 네, 상 받으셨어요. 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세빈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인기상 두 번째 분 네, 그냥 뭐니 뭐니 해도 그냥 부부는 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귀동이까지 없고 열심히 노래한 당신이 좋아 손동훈 권근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장려상 네 장려상입니다. 안동역에서 불러주신 권용승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혼당시가 또 메달을 걸어드리고 네, 축하 약속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정말 머나먼 타국에서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10분 내로 불러주신 마라스 에디타 필리핀. 네. 이야, 좋습니다. 송대관 씨가 메달을 걸어드리고, 예, 기념품 증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방록 군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군수님. 오늘의 최우수상 네? 역시 젊음이 불었습니다. 산에 불러주신 김우진 정말 고맙습니다. 전국의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내 성천을 배우고 열심히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화군 편 오늘의 최우수상 다시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소리도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 가진 것은 없어도 필요하지 않았다 너무 사랑에 빠져 전해주신 분들에게는 새마을품교에서 상품권을 농협에서 농촌사랑 상품권을 장수돌침대에서 상품권을 안전KPS 주식회사에서 상품권을
철갑농산 얼음찬 블랙맨에서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삼체에서 상품권, 화물차 품센터 화물맨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세상을 잃었다 나는 나를 잃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나도 잃었다 감사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23전 23승 승리할 줄 아는 불패의 명장 불의에 절대 타협치 않는 신념과 원칙의 리더 신념에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최고의 장면을 엄선해 10년 만에 다시 만난다 전문가와 함께 역사 속 최고의 리더를 재조명해보는 시간 9월 1일 월요일 밤 11시 40분 첫 방송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더 확대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여줄 수는 없을까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35% 줄어들고 4, 5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넓혀가고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중간의 실수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교통사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술 혼자 평가 과제는 꿈의 기업의 기술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차에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걸 하는 거지? 즐거운 걸 체크하려는 건가? 실력이 1등입니다. 사설 어떻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통신사에다 써줘가지고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선을 좀 인식을 한 후에 안으로 돌려서 꿈의 기업 도전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꿈의 기업은 혁신적인 자동차 안전 기술을 만드는 PLK 테크놀로지. 차선과 앞차 인식을 통한 자동차 안전 기술과 자동 제어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카메라의 설계와 생산까지. 자동차 안전 기술을 선도하는 꿈의 기업. 꿈의 기업에 들어오기 위해 치열한 예선 경쟁을 펼친 8명의 도전자. 차가 붙였습니다. 아니면 이거도 너는 내 사랑. 음악에 취해 여유를 부리는 시간도 잠시 풍선 가지기 님 같이 들어갈 거야 본인자 누군지 기억하고 아 완전 떨려 떨려 죽겠어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첫 번째 도전자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농기계 분야에 개막한 나준현 도전자 복숭아 농장의 막내 아들 이재원 도전자 네, 일단 저는 2년 동안 실습 선도생을 해서인지 손재주가 아주 좋고 농기계 분야 정비에 아주 뛰어납니다. 저희 회사가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거 전기를... 이걸 통신사에다 써줘가지고 이렇게 물체 인식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부 더 해고 와야 되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학생은 열정은 있어 보였어요. 준비한 것도 자기가 생활하는 거, 나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를 잘 준비는 해왔는데 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부터 저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을 수가 총 40인 곳에서 태어나서요.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며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데 밭이 너무 많아요. 되게 보기 좋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효자인 것 같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제가 다 같이 일을 하면 너무 힘듭니다. 역시 농사는 많이 힘듭니다. 아, 이건 장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 일을 물려받을 생각을 안 해봤었나요? 저도 그냥 그쪽으로 도와드려볼까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른 꿈을 아니요, 일단 그 땅은 물려받고요. 땅은 물려받고 복숭아 농사 말고 그냥 효자 이미지로 말씀하